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하여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법관의 사직을 거부하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한 사실이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 이번엔 본인의 임명 동의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에게 로비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알려져 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늘 출근길 영상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재판 전담 판사 로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나 사퇴 여부에 대해서 입장 밝히는 생각 없으십니까? 청문회 PC 왜 디가우징 하신 건가요? 새롭게 불거진 의혹 얘기 지금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팀이 일선 판사들을 동원해서 국회 인준에 위해 로비를 했다. 이 정황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가라는 걸 살펴보면요. 헌법과 또 법관 윤리 강령에 따르면 이 법관들은 굉장히 정치 중립을 확고히 지켜야 된다는 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판사가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과 법관 윤리 강령에 이런 정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해 놓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그 법원 행정처라든지 또 대국회 관계를 하는 곳은 뭐 국회의원들과 만날 수 있겠지만 당시에 2017년 9월 달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이 돼서 이제 이 표결, 인준,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기 전에 이 청문회 준비팀이 있어요. 이 청문회 준비팀에는 뭐 판사들이 차출돼서 하고 이 청문회 준비팀이 국회의원들 만나는 거는 뭐 설명하기 위해서 만난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준비팀에서 일선 법원에 나가 있는 판사들에게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들과 인연이 있는, 학연이나 지연으로 인연이 있는 판사들한테 아, 김명수 대법원장 괜찮은 사람이니까 좀 산성부 던져달라. 이런 거를 이, 저, 로비를 하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뭐 지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결국은 판사의 정치 중립을 상당히 어떤 위반하는 그런 행위고 또 이거를 시킨 행위 자체는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직권 남용으로도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 중립 핵심인 판사들에게 사실상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문제다. 그 말씀이십니다.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대법원장 후보자가 시켰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로 좀 불거진 보도 하나 더 있는 게 서정욱 변호사님. 여기 보면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권 남용. 그러니까 야당 의원 명단들 접촉해서 로비한 정황도 물론이고 실제로 이런 정황들 이후에 여기 보면 공공기록물 폐기죄. 그러니까 나중에 청문회가 다 끝난 다음에 PC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범죄가 될 수 있는 게요. 모든 공공기록은 이제 이거 다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공기록물을 폐기했다는 거는 예. 결국은 이제 그 증거인멸죄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체가 공공기록물 폐기죄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이거 심각한 문제고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양승태 대법원장도 이제 그 국회에 로비를 했어요. 예. 근데 뭐 때문에 로비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상고법원을 설치해달라. 이런 이제 시스템 개혁이죠. 그 다음에 일본하고 그 외교 판결 있잖아요. 이런 게 농단이는 공적 차원의 로비입니다. 예.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의 임명을 도와달라? 이런 게 개인적 차원의 일탈 아닙니까? 훨씬 저는 양성태 대법원장 농담보다 책임이 크고 무겁다. 개인적 일탈이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서 변호사님 질문 하나 짧게 네. 하나 더 드릴게요. 앞서 이 PC를 모두 지운 디가우징이라고 하죠. 일명. 이게 공공기록물 폐기죄 범죄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 측에서는 관례대로 했다. 뭐 모두 삭제했다. 원래 청문회 때도 그러지 않냐. 이런 해명을 좀 내놓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불법이 관행이라서 그게 면책이 됩니까? 그 잘못된 게 관행이고요. 이번에 그 원전 산자부 공무원들이 다 530개 폐기 때문에 구속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모든 공공의 기록은요, 어떤 경우에도 그대로 이게 보존돼야지 임의로 이게 폐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국회 인준 로비 의혹이 불거진 것은 4년 전인 2017년 9월이었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53.7%의 찬성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요.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기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희가 당시 영상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총 투표수 298표 중 가 160표, 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년 전 모습 잠시 보고 왔어요. 이준석 의원님. 네. 이번 사실 그 거짓 해명 논란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임성근 부장판사도 네. 최근에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어떤 인연이 있냐라는 여러 질문에도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도록 도와달라. 그 말을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친분이 있는 학교 선후배나 이런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비 활동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상 나중에 결과가 좋게 나온 뒤에는 결국 이제 뭐 그 소주 한잔 하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는 증언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쨌든 후배를 이용한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는 버렸다라는 인간적인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저는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대법원장이 청문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또 이 인준 표결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후보자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공적인 힘의 영역에 제한이 있거든요.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당선된 다음에 한동안을 이제 그 당선자 신분으로 있는데 그때 예를 들어 군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지도 않은 시점에 상당한 부분의 공권력을 활용했다는 것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공과사 구분 못한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당시에 야당 의원들에게 어떤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지금 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은 당시 괜찮은 사람이고 사법 독립성도 지키겠다고 하니까 찬성을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했다. 뭐 김명수 청문회 팀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고 마찬가지로 정갑윤 전 의원도 법원 행정처가 학연 지연 등 인맥을 다 동원해서 야당 의원들과 만나고 통화했던 상황이 있다. 이런 당시 야당 의원들의 증언도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박성현 부대변인님 좀 근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런 로비와 그리고 당시 그런 청문회 자료들을 모두 삭제했던 거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측 당시 청문회 준비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부분의 그 청문회에 임하는 그 공직자들은 최대한 그 열심히 본인의 소신과 입장을 이렇게 주로 반대할 것이 예상되는 야당 의원들한테 말씀을 좀 잘 드리고 또 뭐 설득도 하고 뭐 이런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법부 수장이 그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청문회 준비팀도 만들고 그 준비팀에 있는 사람들의 자기의 미션이 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본인들의 그 아는 그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뭐 김명수 대법관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 좀 한번 도와달라 이런 말은 뭐 인지상정을 넘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지금 이렇게 뭐 몇 가지 의혹이라고 제기되는 것이 뭐 그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그 문서를 어떻게 했느냐. 청문회 끝난 다음에 저도 한번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뭐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온갖 자료들이 다 뭐 있을 것이고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문서 저런 문서 다 만들었을 것이고요. 그것은 뭐 어느 공직자나 마찬가지로 끝나고 나면 다 그 폐기를 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거는 이제 뭐 기도를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이제 사용한 컴퓨터를 디가우징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모두 삭제했다. 예, 뭐 그 부분도 그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해왔다는 것이죠. 예. 사실은 김명수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쭉 그 판결만 해온 판사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평가받는 부분인데 그분이 사실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 청문회 준비를 어떻게 하고 청문회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걸 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도 법원 행정처 같은 데서는 기존에 해오던 관례대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했을 것이고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제 이게 새삼스럽게 뭐 양승태 대법원장 그 이전에 쭉 대법원장 해오던 것이 이제 동일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고 준비를 해오던 것이 왜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이렇게 이야기 되느냐 결국은 요 앞에 문제됐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거짓말 논란이겠죠. 예.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 야당이나 뭐 이런 뭐
일부에서 이 문제의 본질이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진 것이 양승태 대법관 시절 사법농단 때문에 있었던 일이고 예. 그 결과로 일어났던 그 위헌 행위란 판사에 대한 어떤 그 탄핵 이 부분들이 사법부 그 수장을 비롯한 우리 사법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법원장이 그 사석에서 만나서 한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녹취가 좀 달랐다는 이유로 거짓말 프레임으로 그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예. 추락했던 사법부의 어떤 유신 추락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뭐 옹호하고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잘못된 프레임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박 부대장님 말씀에 좀 이게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이 구성한 이제 준비팀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팀이 국회의원들한테 아, 이분은 이런 분이고 등등의 이런 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 준비팀이 해야 될 역할이니까 설득을 하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뭐냐면 이 준비팀에서 현직 법관, 즉 뭐 어디 법원에 나가서 실제로 판결하는 현직 법관들한테 예를 들어서 인맥이나 학맥을 조사를 해서 자 당신은 누구 맞고 누구 맞고 누구 맡아서 그거 전화 좀 해줘 이렇게 부탁했다는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불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그냥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준석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후보자 신문입니다. 후보자가 실제로 현역 법관들한테 부탁을 해서 로비를 하겠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인 것이고. 또 아까 이제 이 디가우징 이야기 나오는데요. 예. 이게 역대 만약에 청문회 때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 한번 밝혀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때도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청문 기록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 쓴 거 법원 행정처 PC예요. PC면 그거는 기록으로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딴 데 보관한다든지. 왜냐하면 이 청문 과정도 법원의 중요한 하나의 기록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디가우징이라는 방법 뭐냐면 강력한 전자파를 쌓아서 아예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 이게 아주 정말 확실한 어떤 면에서 자료 삭제 방법이군요. 그런 방법까지 법원이 동원해서 PC를 없앴다. 왜 없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 행정처에서 당신 임판사 누구 어느 학교 나왔지? 누구 저 의원하고 친하지? 거기 가서 좀 부탁 좀 해줘. 아, 이런 리스트 그렇죠? 만든 거예요? 그런 거 했다는 것 자체가 보면 예전에 상고법원 할 때 그때도 리스트 만들어서 엄청나게 노비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재판 거래로 그 사법농단으로 전부 다 지금 사법처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와 이 구조가 뭐가 차이가 나죠?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손 변호사님,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직권남용을 두고 이 윤 총장이 징계에 회부된 것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 윤석열 총장 그 징계 회부된 것보다 이번 게 훨씬 더 심각하고 중대합니다. 윤 총장은 이제 그 공판 준비를 위해서 예. 이미 사실상 공개된 정보 있죠. 이걸 이게 그냥 정리해서 보고한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십시오. 이번에는 이제 그 출신 지역부터 학연 모든 걸 동원해서 맨투맨으로 이렇게 그 국회 로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판사들이 그런 일을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판사들한테 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은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 이게 직권남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자꾸 이 과거의 관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촛불 정권이에요. 촛불 정권의 대법원장이 내세운 게 촛불 정권이 뭡니까? 적폐청사이죠. 예. 그러면 저게 잘못된 적폐 아닙니까? 국회 로비에서 의무 없는 시키기 잘못된 적폐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관행이니까 무조건 우리도 했다. 이게 면책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촛불 정권의 대법원장이 과거 관행을 언급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2017년 예. 9월이 이제 인준표결이거든요. 그런데 2016년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말까지 그 당시 선거법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 재판이 안 끝난 곳들이 덜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대법원장이 공식적인 경로가 아니라 사적인 경로로 후보자 신분으로 판사들을 시켜가지고 그들과 접촉하겠다 그러면은 그들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선거법에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대법원 3심 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적인 연락이 왔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진행한 겁니다. 국회 인준 로비 의혹, 본인 인준을 위해서 현직 판사들에게 사실상 지시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말고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 원칙이 다 무너졌다. 김명수표 코드 인사 또한 다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사법부마저도 코드 인사, 이렇게 편가르기 인사, 편향 인사를 하면 안 된다.
또한 청와대 라인의 여러 가지 진보 성향의 법조인 출신들과 함께 또 헌법재판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의 대법원장으로서 법관 독립을 절대 이루지 못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면은 그야말로 피의 숙청이 또 일어날 것이다. 적어도 법관 재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사람의 전체적인 성 보장 그런 분류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판사는 모름지기 재판을 했기 때문에 재판 내용을 가지고 판결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의혹들도 모여는 언론을 통해서 좀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부분이에요.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볼 텐데 실제로 정경심 재판부와 김경수 지사 재판부가 인사이동이 있었다. 이게 그냥 뭐 이례적인 정상적인 그냥 단순히 공교로운 인사이동인지 아니면 뭔가 정말 김명수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가 있었던 건지 뭐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지난 3일 날 단행된 법관 인사가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보통 법관들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일단 자리를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재판장 같은 경우 부장판사급들 같은 경우는 3년, 그다음에 이제 배석판사들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있으면 이제 옮기는 것으로 이제 정례화가 돼 있어요. 원칙으로. 특별한 경우에 본인이 좀 더 있겠다 하면 뭐 그런 고려사항이 되겠지만, 근데 이번 인사를 보면요. 특히 이제 그 지금 소위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지금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든지 이 재판부는요. 지금 현재 6년째 지금 같이 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 이 배석 판사도 4년째 지금 한 자리에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특히 이제 임종원 부장 판사가 전 처장 같은 경우는 이 재판부가 굉장히 편파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냈던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판사들한테 무죄를 선고했던 그 재판부들은 이번에 전원 다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임종원 차장의 재판부만 이렇게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제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지금 정경심 교수 이번에 저 1심에서 4년형 실형을 선고했는데 여기 나오네. 예, 당시에 예. 이제 그 재판부가 3년 전을 이제 근무를 했는데 좀 더 있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인사조치를 시켰고 지금 아마 항소심 재판부 같은 경우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 행정처에 있던 부장판사를 바로 항소심 재판장으로 이제 지금 맡겼습니다. 또 김경수 지금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제 이 재판의 원칙을 어겨서 지금 이제 그 이 재판부를 배당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현 정권에 좀 불리한 재판을 했던 판사들은 대부분 다 원칙에 따라서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재판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근무를 한다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 했기 때문에 사실 판사 사회 내부에서는 딴 문제보다도 이 문제가 지금 대단히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성현 대변인님, 근데 제가 바로 질문을 이어서 가보면,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가 바뀌었고 이제 1심 재판부가 2심에서는 그 재판을 맡지 않는데 여기에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비판했던 판사가 배치된 것도 이것도 좀 공교로운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 인사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제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저도 이제 그 아는 판사들하고 몇 차례 통화도 해보고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 이제 밖에서 또는 이제 언론에서 바라보는 이런 시각보다 그 지금 법원 내부는 상당히 평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김용수 대법원장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많은 수의 다수의 판사들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몇 차례 지금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정권이 좀 불리한 판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저도 이제 제가 물어보면은 그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판사들이 이런 뭐 정권의 눈치를 본다거나 예. 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밖에서 보는 시각이 좀 지나치게 좀 이렇게 그 오히려 그 생각력을 끼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인사가 뭐 마치 이제 그 신상 필벌에 따른 인사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법원에서 인사가 그런 원칙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몇 개 이제 두드러지는 그 재판부만 이렇게 봐서 그런데 진짜 쫙 다 펼쳐놓고 봤을 때 과연 뭐 2년 원칙, 3년 원칙 이런 것이 뭐 다 시켜주고 다 안 시켜졌느냐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도 비교해 보면은 예. 또 그게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정경심 교수 재판 항소심을 맡은 그 뭐 판사 같은 경우도 이제 재판에서 이제 이런
그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떤 그 이런 겁니다. 뭐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있다 이런 말이 어떤 맥락에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이 말이 꼭 그것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그 법원의 인사 이거에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뭐 초미 가심사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걸 밖에서 볼 때 이렇게 색안경을 보고 코드라고 보는 것 자체가 어떤 오히려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나 어떤 뭐 이런 중립성을 오히려 또 위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상혜 부대위원 직접 취재하셨던 일부 판사들은 일단 뭐 예. 지금 판사 내부 분위기는 예. 평온하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여긴 또 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서정호 변호사님 네. 언론을 통해서 한 부장판사는 오죽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농단이란 말까지 법원 내부에서 나온다라고 했고 우리 법 인권판사는 중앙지부 요직이고 청와대 비서관 발령되는 거냐 정경심 교수 재판부도 왜 조국 전 장관 수사 비판했던 판사가 가냐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판사 내부에서도 좀 일부 판사들은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보기 그 상당히 저는 지금요 인사농단이 제가 보기 아주 심각한 게요.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께 묻고 싶어요. 리스트만 없으면 전부 이게 공정한 인사냐? 블랙리스트만 없고 화이트리스트만 없으면 다 이게 적법하고 공정한 인사입니까? 리스트가 없어도 인사의 내용을 봐야죠. 예.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임종은 전 처장 재판부에게 6년째 있죠. 예. 근데 똑같은 양성태 고영한 박병대 재판부 있죠. 얘는 3년 만에 이게 다 옮겼단 말이에요. 또는 이 김경수 재판부는 오히려 이제 그 1년 만에 함상훈 부장에게 1년 만에 옮겼거든요. 이런 게 과연 원칙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아닙니까? 예. 거기에 법원장 또는 형사수석부장 전부 이게 국제인권법연구회입니다. 아니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옛날에 군대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 아닙니까? 이런 게 특정 서클 모임이 요직을 독점한다? 그럼 이게 다른 판사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저는 실제 판사 인사를 보면 너무 이게 편중되고 특정 서클이나 독주하는 이게 심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서 모든 판사 공정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 정리를 하자면 지난주 이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육성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인사 문제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엿새째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없는데요. 야당에서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속히 물러나라. 설 전에 사퇴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자가 죽으면 무서워서 밖에서 딴짐승이 못 덤벼드는 반면에 사자 몸 안에서 더러운 벌레가 생겨서 사자를 모두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제발 법원의 사자 신종충이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기 바랍니다. 17일에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대법원 업무 보고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야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원래 법원 행정처장이나 아니면 기조실장이 나와가지고 법사위에서 이제 질의를 답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그런 거 법원 행정처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물어볼 계제가 아닙니다. 예. 야당 입장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취 문제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들어가가지고 뭐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가지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본인의 거취에 대한 표명을 하든지 아니면 사과를 대놓고 하든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예.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당에서 누군가가 자꾸 익명 인터뷰로 언론에다가 이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자진사퇴 요구에 실익이 없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그리고 또 6년 임기 대법원장을 문재인 정부가 새로 임명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좀 바람새는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이런 것과도 이제 저희 당이 단절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탄핵이라는 것은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우리 당이 선택해야 될 길이지 정치적 상황이나 정무적 고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대표께서도 지금 굉장히 강경 모드로 나가는 것으로 이제 결정하고 1일 시부터 법사위 출석 요구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희 부대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시간이 약은 아닐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입장 표명은 분명히 거취에 대해서 뭐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17일에 국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박성희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뭐 대법원장이 판단을 하실 문제 같은데 예. 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야당이 지금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 다수의 어떤 그 법원의 판사들은
이번 김문수 대법원장이 그 임부장 판사를 탄핵을 하도록 지켜봄으로써 그 양승태 대법관 시절의 그 사법농단으로부터 예. 벗어난 이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홀가분해할 수 있다. 오히려 또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도 그 야당의 주장이 지나치게 역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김종인 특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인 김종모 초대 대법원장 할아버지를 소환했는데요. 저는 그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초대 그 건국 정부의 대법원장을 이렇게 맡으면서 정말 그 사법부의 그 이제 시조 같은 분인데 이걸 사실은 양승태 대법관을 보고 김병도 가인 김병도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그런 걸 판단한다 그러면은 작은 정치적 이익에 본인의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초대 대법원장까지 소환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조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사자 신중충 그렇게 뭐 어려운 말을 쓰는데 국민들 마음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의 본질 이걸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위원 판사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탄핵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사법부가 거듭나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는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된 논란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